네, 한의학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짱이지 한의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체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할 때 체질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체질을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체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재마 선생이 창안한 사상체질입니다.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 이 네 가지 체질의 어느 하나에 속해 있고, 체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병이라든지 그 사람의 성격 또는 체질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사상체질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의원에 오시면 나는 무슨 체질인지, 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사상체질이라는 것은 변화될 수 없는 고유의 타고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소양인으로 태어났거나 뭐 소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그런 체질로 사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체질이 더 우월하거나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체질이 가진 특징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신대비소하기 때문에 신장은 크고 비장은 작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질병이 잘 나타날 수 있고, 체질적으로 기혈이 모두 부족한 체질이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면 극도로 피곤해지고 지치는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따뜻한 음식, 성질이 따뜻한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이 잘 나타날 수 있고, 노폐물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과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로 남아서 이 복부에 독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비대신소하기 때문에 소화기 질병은 잘 걸리지 않지만 비뇨생식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위로 치솟는 이런 형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늘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산물이라든지 채소, 과일류 이런 쪽을 즐겨 먹으면 체질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주로 나타나는 질병이 식도협착, 식도경련, 구역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토할 것 같은 거죠. 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폐가 크기 때문에 이 상체가 이렇게 딱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체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하지무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태양인한테 좋은 음식이라 그러면은 오가피라든지 앵두, 메밀, 뭐 이렇게 좀 서늘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뭐 즐겨 먹으면서 체질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뭐 이렇듯이 어떤 체질이든지 장점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장점은 잘 살리고 취약한 부분에 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체질에 대해서 말한다면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체질을 개선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외에 진짜로 체질을 바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질을 바꾸는 경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이 잘 찌는 체질에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을 보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고 샘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살이 안 찌는 체질은 왜 그럴까? 그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기초 대사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량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초대사량이 정상적인 평균보다 거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사가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갈색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갈색 지방은 그 에너지를 태우는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이고요.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태우는 지방인데 이 갈색 지방은 성인에게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소량 분포하는데 이 갈색 지방을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운동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식욕을 자극하는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평소에 해오던 식단 관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좋은 잠을 자야 살이 빠집니다. 예, 잠을 잘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먹는 습관. 어떤 맛을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 어떤 맛에 길들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닥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욕망대로 먹었을 때는 그게 이제 습관에 대해서 정말 고치기 어려운데요. 우리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세 가지를 주의하셔서 살이 찌는 체질에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것, 이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알러지 체질을 바꾸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알러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피부 질환, 아토피 같은 것들도 있겠고요. 비염, 천식, 부드러기라든지 자꾸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얼굴 여드름이라든지 뾰루지 이런 것들은 왜 생기냐 하면 이 코라든지 목구멍, 그 다음에 이 피부는 우리 몸의 면역의 1차 관문입니다. 여기서 1차 스크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1차 면역을 담당하는 피부, 코점막, 그 다음에 기관지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별것 아닌 항원에도, 그러니까 진먼지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또는 추운 날씨 이런 것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일단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면역 반응이 이상하게 그 과민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뭐 한 달 두 달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뭐 한약도 복용하고 거기에 관련된 침도 맞으면서 충분히 이 알러지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암이라든지 만성질환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 이런 것들도요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합니다. 암에 걸렸더라도 그것을 잘 치료하고 5년 생존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재발을 방지하고 또 다른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암이 발생했는가, 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체내 환경 있잖아요. 또는 습관,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암이 발생하거나 만성질환이 발생하는 어떤 체내 환경, 그러한 체질에서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체질 또는 만성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체질, 이런 쪽으로 치료를 한다면 충분히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사상 체질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체질입니다. 그것은 체질 내에서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꿔야 되는 체질도 있는데요. 살이 찌는 체질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가 발생하는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만성질환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체내 환경, 그러한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서는 아직 병이 되지 않았지만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미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체질 개선을 통해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가능하겠고, 이렇게 체질을 개선한다면 타고난 체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또 치료해서 바꿔나간다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체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